안녕하세요, 제가 바시입니다. 아니 지금 심심해서 좀만 질러야지 하고 찌는데 비슷한 거 들었어요. 이게 왜 대박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걸 노리고 뽑는 건 맞아요. 근데 조합이 됩니다. 이제 비슷한 거 떴기 때문에. 심지어 애들 레벨 50레벨 뭐 두 개 있잖아요. 물 파이거만 하면 전 이제 이거 없습니다. 이거 얻었기 때문에 대박이죠. 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소리를 못 켰어요. 급해가지고. 진짜 또 땅빙을 조합하면 장점이 이제 퀘스트로 받는단 말이에요. 슬라임을 제가 이제 스킬 슬라임을 딴 거 다 봤는데 차가움만 못 받았잖아요. 땅빙하고 그런 땅 받기 시험했던 모든 속성 50층 클리... 몰랐네. 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대박이죠. 땅빙까지 있으면 이제 이제 슬슬 빙하고령을 뭐 하나 키울만 한 거죠. 땅 빙이 제일 좋으니까. 매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왠지 원래 뽑으려던 것만큼 500만원까지는 질렸거든요, 원래. 솔직히. 좀만 더 질러볼게요. 날개 좋구요. 날개도, 다이아도 모자라서 좀 뽑고 있었죠, 원래. 알도 그렇고, 방송용으로. 아, 자숭 제일 싫어.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아, 골드 아깝다, 씨. 하지만 뽑아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만족하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재화가 없잖아요. 지금 골드 600만 날렸거든요. 근데 뭐, 만족합니다. 예. 그래서 비사이커가 진짜 안 떴는데, 하, 점 자수증 2400개, 진짜, 씨. 저게 다이였으면 어떨까. 이게 너무 이거 확률이 똥이 됐어요. 나중에, 암 헬가 때는 아무래도 좀 쓰긴 써야 될 겁니다. 암 헬가가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먹었거든요. 사상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노릴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캡슐 코인 사기도 좀 그렇고. 이건 무슨 사람 이벤트 싹 다 받겠습니다. 네, 골드 똥이고요. 골드 똥이고요. 골드 똥이고요. 다이아 좋고요. 왜 골드만 나와? 날개랑 오 다이아 좋고요. 야, 빨리 왜 안 보이냐 숫자가. 여기 있다. 오 다이아 좋고요. 다이아 좋고요. 헉, 대박. 다이아. 오 다이아 좋아요. 오우 다이아도 많이 얻었네. 이렇게 해서 보상을 이렇게까지 다 받겠네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군요. 제가 소리 안 켜서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이것까지 받고 15,000개니까 8 4일만 더 하면은 이것까지 하겠네요. 목요일이나 뭐 그때쯤 방송 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이아 1,000개 가까이 얻고요. 날개도 날개는 적게 얻었네. 알 같은 거 많이 얻었네요. 영열도 먹고.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까야죠. 뭐 심심하니까 하나만 까볼까요? 뭐 뜰리는 없겠지만. 네, 역시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땅빙을 만들려는 이유가 제가 이제 또 안그락 있잖아요. 어디갔냐? 안그락 50 찍었나?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네. 앙그라를 이제 얘를 해치 상태에서 이거를 다 올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거는 별로 그렇게 엄청 좋진 않고 차라리 이거랑 이거가 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거 침묵이잖아요. 그리고 15초마다고 이건 20초마다고. 이것도 뭐 해로운 효과 한 개당 위력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뭐 증가하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드래그가 제일 중요하죠. 앙그라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앙그라 신의 복인도 결국 이 앙그라를 막을 수 없었다. 아 진짜 카르나 상자 거의 한 1.5박스 그리고 앙그라 한 박스 질러서 한 5만원 정도의 해자로 뽑았네요. 자 그럼 저는 저놈을 스킬 이전도 해야 되고 이제 좀 할 게 많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키워서 쓰기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키우려고 해요. 근데 마침 진짜 스킬 슬라임이 귀할 때라 스킬 이전이 지금 힘들어 보이니까 이것도 깨려고 해요. 여기도 스킬 슬라임 주거든요. 그때 끝은 지금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찍으면서 하려 하고요. 그리고 레벨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60레벨 노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만 영상 방종하겠습니다. 망할 진짜 저놈의 자수정 진짜 필요 없는데. 진짜 필요 없는데. 자수정이 좀 보상이 너무 후자요. 나중에 좀 바뀌었으면 하네요.
날개를 부활시켜주면 진짜 좋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